인간은 이제 조물주의 피조물이 아니라 생명체를 디자인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즉, 생명이란 무엇인가? 1954년 하이데거는 기술에 관한 질문이라는 책에서 현대 기술의 특징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 우리가 우주를 보는 시각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에서 30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생명과학은 우리가 생명을 바라보는 틀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영화는 모두 9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고 그때는 공상과학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된 생명과학은 더 이상 이 영화의 세계가 공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중에 첫 번째 영화는 게타카입니다. 게타카라는 제목은 DNA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개의 염기 서열인 ATGC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게타카 세상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부모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부모가 가진 유전 정보 중에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완벽하게 교정해서 아이를 낳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화는 주라기 공원인데 주라기 공원에서는 이미 멸종된 공룡을 화석 속에 있는 모기에 피해서 추출한 공룡의 유전 정보를 읽어내서 그것을 합성해서 타조 알에서 발현시킴으로써 공룡을 재현해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18년 11월 중국의 과학자 허첸쿠이는 자신이 유전체를 교정시킨 아이를 세상에 탄생시켰다고 발표를 해서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얘기하는 즉 아이를의 유전 정보를 교정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세계의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기술을 우리 속에 넣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생명과학 기술의 굉장히 빠른 발전은 자연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조물주의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처럼 생명체를 디자인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게 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유전체 편집의 시대, 영어로 지놈 에디팅 이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인간이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생명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개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합성생물학이고 두 번째는 이 합성생물학을 더욱 빠르게 발전하게 해준 유전체를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줄기세포에 이런 유전체 정보를 구현할 수 있는 줄기세포 기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하이데거의 기술에 관한 질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손에 넣게 됐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 오프닝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제 기능을 예술처럼 충분히 수행하려면 과학을 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층적으로 대중이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생명체를 변형시키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고 역사라는 걸 발전시키는 시기부터 사실은 교배를 통해 식물과 동물을 계속 변형시켜 왔습니다. 1970년대에 DNA Recombinant Technology, 즉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가능해지면서부터입니다. 교배라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전혀 유전 정보를 교환할 방법이 없었던 다른 개체들 간에 임의적으로 인간이 유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고 이런 방법으로 보통 GMO라고 불리는 유전적으로 변형되는 동물이나 식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을 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의약품, 음식으로 섭취하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그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술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21세기 접어들어서 인간 유전체 계획
그러니까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빠른 속도로 여러 생물체의 유전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된 다음부터 임의적으로 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생명체나 생명체로부터 디자인된 모듈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가 싹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합성생물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재구성해 보겠다는 그런 시도고 이 재구성된 새로운 유전 정보를 갖는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입니다. 또 하나의 백그라운드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우리가 아주 길게 그리고 정확하게 싼 값에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생물학이 발전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두 가지 커다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지구에 있는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생겼는데 도대체 이 물질에서 생명으로의 이 비약이 어떻게 가능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식량 문제도 있고 의학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우리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합성생물학으로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질문 때문에 합성생물학은 21세기 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합성생물학의 질문을 쫓아가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은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이 죽기 전에 남겼다는 그 경구 만들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로부터 우리가 생명체를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로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무한한 그 합성생물학의 응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과학자들입니다. 새로이 현재 생물들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체를 디자인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를 통해서 많은 유용한 것들이 실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원시 생명체로부터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지난 40억 년 동안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생명체가 가지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하는 모든 로직을 공유합니다. 물질도 공유합니다. 즉 모든 생명체는 다 D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학자들은 이런 생명체 말고 기존 생명, 지구 생명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생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를 디자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생명체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장을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가 공유하는 다 같은 물질로 공유를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위험을 줄이고 우리가 통제를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체를 새로운 화합물로 작동하는 생명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구가 아닌 다른 별로 인간이 이주할 그런 미래 나사의 테라포밍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서 생명체를 살게 할 경우 지구의 생명체와는 다른 물질로 작동하는 생명체가 더 그 환경에 적합할 수 있으므로 그런 환경의 생명체를 디자인해서 다른 행성을 지금 지구처럼 생태계가 존재하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합성생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합성은 인간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인공적인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걸 합성이라고 하고 생물이라고 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기체를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반대 개념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합성생물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사실은 단어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명체가 합성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합성생물학의 개념은 거기에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연에서의 생명체를 이해한다는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공학적인 접근으로 생명 현상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체를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공학 개념에 더 가까운 그런 개념입니다. 합성생물학은 DNA를 소프트웨어로 유전자 회로로 작동하는 그런 공장, 기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강연회에서 누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당신은 도대체 생명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경외심이 부족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화를 내신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합성생물학을 하는 학자들이 공유하는 그런 사실을 그냥 저는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DNA의 소프트웨어로 작동, 유전자의 작동 방식에 의한 회로로 작동이 되는 그런 기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계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와 그다음에 유전자들이 모여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특정한 기능을 만들게 하는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도 표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의 작업들이 지난 합성생물학을 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난 거의 20년간 많이 축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다양한 생명체를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모두 더 일반적으로 보급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합성생물학이라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생명체가 2010년에 크랙 벤터라는 과학자 그룹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유전자에 의해서 작동되는 세균의 탄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세균을 탄생시킨 것은 아니고 미코플라즈마라는 굉장히 단순한 세균에 인간이 그 모든 유전 정보, 유전체 전체를 합성을 한 후에 기존 세균이 갖고 있던 유전체를 빼내고 그 대신 인간이 합성한 유전체만을 집어넣었을 때 이 생명체가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즉 대사를 수행하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는 아무 문제 없이 재생산도 하고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그룹은 이 인공적으로 작동되는 이 생명체를 SYN 1.0이라고 했는데 이걸 3.0까지 버전을 끌어올려서 유전자 수를 최소화하고 생명 현상이 작동되는데 필요한 최소 단위를 찾아가려는 시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이런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이전에 우리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를 읽어내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읽기라고 했다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 라이트, 즉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체 정보를 전체를 합성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 라이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로 인간과 동일한 진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이스트의 유전체 정보를 전체로 우리가 합성을 하고 조합을 하는 일을 진행을 했는데 2018년에는 놀라운 결과를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트는 16개의 크로모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필요 없다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유전체를 전부 다 붙여서 염색체를 전부 붙여서 원래 16개의 염색체로 갖고 있던 이스트의 유전 정보를 하나의 염색체로 중국 과학자들은 줄였고 미국 과학자들은 두 개의 염색체로 줄인 후에 아무 문제 없이 이 이스트가 생명 현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유전자 정보를 전부 읽어냈지만 어떻게 얘네들이 작동하는지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을 통해서 유전체를 인간이 만들 뿐 아니라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 작동 방식까지 이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런 연구 뒤에는 숨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 생물학은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표가 이런 것입니다. 생물학은 가장 파워풀한 테크놀로지고 DNA는 소프트웨어고 단백질은 하드웨어고 그리고 이 DNA와 단백질로 작동되는 생명체는 굉장히 좋은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화학 공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체를 이용을 해서 이 생명체의 유전자 정보들을 우리가 재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들을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합성생물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은 백신을 만드는 데도 적용되고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드는 섬유를 만드는 데도 적용이 되고 물론 의약품을 만드는 데도 적용이 되고 심지어 포도주를 포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합성생물학은 이제 우리가 산업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로 지금 꼽히고 있고 굉장히 유명했던 화학 회사들 듀폰 같은 회사들은 전체 생산 공정의 60%에서 70%를 지금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합성생물학은 우리에게 곧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까요? 어떤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고 편리한 면이 있으면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양날의 칼입니다. 합성생물학은 진입장벽이 높은 고도의 핵기술과 같은 테크놀로지와는 다르게 사실은 굉장히 손쉽게 많은 사람도 조금만 트레이닝을 받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그래서 이것을 통제할 수 없어서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 예로 2012년 합성생물학적인 방법을 도입했을 때 기존의 조류 바이러스의 그 숙주를 쉽게 인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돼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특히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기술이 적용이 되면 쉽게 생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성생물학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과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내포된 그런 이중적인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즉 생명이란 무엇인가 즉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 생물학으로 촉발된 인간에 의한 생명체의 디자인, 지적 디자인의 세계는 최근 한 5년 전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체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을 편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없애거나 집어넣거나 교체할 수 있는 손에 넣게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눈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모든 식물이나 동식, 동물 또 우리 자신의 유전체를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DNA 혁명이라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체 가위 기술을 통해서 인간에 의한 생명체의 디자인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생각이 필요한 시점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 예이츠는 Responsibility라는 시에서 In dreams begins responsibility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꿈을 꾸기 시작하면 책임도 함께 시작돼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간은 생명체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